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노화란 무엇일까요? 지난 영상, 마음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을 서두 말씀으로 드렸었는데, 오늘은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노화에 대한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주제와 걸맞는다고 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노화는 우리의 외모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슬퍼지고 사진 찍기를 꺼려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선글라스 끼는 게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연예인들이 선글라스 끼고 나오잖아요. 피하지방층이 없어져서 주름살이 많아지고 피부에 시퍼런 정맥들이 두드러져 보이며 뺨의 지방층 역시 얇아져서 뺨이 홀쭉해지고 또 피부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주름도 생기고요. 아유, 뭐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또 숱도 적어지고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집니다. 남성들은 허리 둘레에 지방이 쌓여 외계인 이티나 올챙이 체형으로 변해가고, 여성분들은 허리,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에 지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남자 모두 공히 오뚜기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중장년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될 일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노령 여하에 따라 노화를 늦추고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경 쓰고 관리한 생활 습관과 긴장을 늦추고 될 대로 되게 놔둔 인생은 단순히 몸의 체형뿐만 아니라 피부, 활력, 자신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천지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몸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에 들었으면 무엇보다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자신이 맞이하게 될 몸의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금껏 건강했으니까 앞으로도 뭐 별탈 없이 지낼 거라고 자만하지 말고, 나이 들면서 일어나게 될수 있는 몸의 변화와 나이 들수록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질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몸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별다른 것이 아니고 10년 젊게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몸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교육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한번 되새김한다는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외모를 바꿔라. 얼굴 좋아졌네, 신수가 헌해졌네, 풍채 좋아졌네. 이런 말은 경제적으로 어렵던 그 60, 70년대 이전 시절에 살이 쪘을 때 듣던 말입니다. 어우, 사장님 풍채야? 또 지금도 몸이 뿌른 사람들에게 좋은 덕담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 안주하고 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10년 젊게 사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10년 전의 체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0대처럼 살고 싶어? 그럼 몸무게부터 20대 때로 되돌려봐. 그럼 20대처럼 살게 될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체중 조절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식탐 없으세요? 저는 무지막지한 식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제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이자 제 살을 베어주는 것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걸 알죠. 저의 이런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나쁜 습관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체중은 늘고, 그래서 덩달아 혈압도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 지수도 확 뛰었었죠. 지금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조절 능력이 생겼고, 때로는 아예 외면할 수도 있는 능력도 길러졌습니다.
외모를 바꾸려면 적게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이 말이 생활 수칙이 되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적게 먹어야 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남죠. 그건 바로 평소 본인이 먹는 양의 70에서 80%를 먹게 되면 되는 것이고, 식사를 한 후에 움직여도 위에 큰 부담이 없고, 약간 모자른 듯하다. 아, 좀더 먹을까? 요런 느낌이 들면 그게 바로 소식을 한다. 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먹고 싶을 때 숙여 놓으라고. 외모를 바꿔서 10년 젊게 사는 번째 비결은 바로 적게 먹고 체중을 10년 뒤로 되돌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두 번째.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는 하루 2리터의 물을 우리 몸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물 2리터는 우리 몸의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인 거예요. 제 회사 동료 중에는 아침에 오자마자 2리터짜리 물통에 물을 채워놓고 떡하니 책상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물탱크가 책상 위에 떡 하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물탱크를 보고 있자니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사무실에서 커피 타먹는 그 종이컵 있죠. 이 컵의 크기가 200cc예요. 그러니까 이 컵으로 하루에 10번의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커피를 타 드시라는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뭐 대충 1시간에서 1시간 30분마다 물한 컵씩 마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혈액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면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양이고 빈도수도 적당하다고 그래요. 하루 중 제일 중요한 물한 잔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죠. 그래서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금과 같다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을 쌓아두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그 노폐물을 없애려면 적당하게 물을 마셔줘야 하는데, 밤새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마셔주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참, 나이 먹으면 자꾸 입안이 마르잖아요. 그냥 입을 마른 채로 놔두면 입에서 냄새가 더 나거든요. 구취 방지에도 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세 번째.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건강을 유지하고 10년 젊게 살기 위해서 격렬하게 몸에 부담이 되는 운동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만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심장이나 무릎에 부담을 느끼면서 조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장년들에게 걷기만 한 효과 만점의 운동도 없는 거예요. 아이, 천만다행이지 뭡니까? 10년 젊게 살기 위해서 뭐 암벽 등반해라, 스카이다이빙 해라, 뭐 이런 걸 해야 한다고 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수 있겠습니까? 걷기라니까, 그것도 하루에 30분 이상씩만 걸으면 된다니까. 아유, 좀 좋습니까? 다행이죠. 걷기 운동이 좋은 것은 몸 전체 근육을 고루 발달시키면서 강한 체력을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쉽고 쉬운 걷기 운동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유자적 설렁설렁 걷는 게 아니라 심장이 팔랑팔랑 뛸 정도로 급한 걸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게 운동 효과 최고예요. 그래야 심장에도 좋고, 혈당치를 조절해 당뇨병을 예방해주고, 혈압을 낮추고, 간 기능을 높여서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 등 우리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아주 직방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 이상씩 걸으면 당뇨병은 약물 치료보다 2배 이상 효과가 있고 면역 기능도 2배 이상, 체지방 감량 효과도 2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몸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네 번째, 뇌자극을 멈추지 마라. 뇌를 움직여 생각의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시키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그렇다고 심각한 수학 문제 풀고 뭐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어요. 미술이나 음악, 책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글쓰기도 아주 좋은 뇌자극 활동이라고 그러죠. 글쓰기라고 해서 뭐 거창한 글쓰기가 아니라 하루의 기록을 남긴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맑게 투영시켜 짧은 시한 편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창작 활동은 뇌 운동에 도움을 주니까 하루하루 겪었던 일들에 대한 단상, 느낌, 감정들을 이렇게 글로 정리하다 보면 흐트러진 감정들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또 표출되면서 우울증 같은 것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죠. 더 좋은 것은 노인성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도 글쓰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끄적끄적거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누구한테 보여주는 글이 아니니까 꼭 멋지고 화려한 미사용으로 막 유식한 척하면서 책 많이 읽은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쓸 필요도 절대 없는 거예요. 진솔한 글이 좋은 글 아니겠어요? 눈이 침침해서서 책 읽기 불편하신 분들은 성우들이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없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컬러링북도 있잖아요. 요즘 잘 나왔습니다. 책으로. 그거 사서 색칠해 보세요. 그거 하다 보면 만사 시름도 다 잊게 된다 그러네요. 몸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다섯 번째, 자외선을 피하라. 우리들도 꽃과 나무, 뭐 식물들처럼 광합성이 필요하죠. 맑은 날 햇볕 쐬며 걸어야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피부에는 아주 까땜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리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 안될 일이겠어요. 아, 특히 남성분들은 야, 뭐 남자가 그런 걸 바르고 그러냐, 뭐 이러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뭐 당연한 상식인 거지 뭐 유난 떠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국립 골다공증 학회에 따르면 햇볕 강한 날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얼굴과 팔을 20분 이내에 노출하는 것은 뭐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권고를 합니다. 몸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여섯 번째, 잠을 잘 자야 한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7, 8시간은 반드시 잘 자야 합니다. 자도 제대로 자야 되는 거죠. 제대로 잔다는 것은 늦어도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새벽 1, 2시까지 잠자지 않고 TV 시청이나 인터넷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는 우리를 빨리 늙게 하는 아주 못된 짓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요즘 시대엔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파란 광선을 쬐는 것은 숙면을 방해하는 아주 나쁘고도 나쁜 습관이에요. 제 시간에 잘 자야 지난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야 바이로디듬도 깨지지 않아 상쾌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그 눈밑 다크서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안 자면서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실 거예요. 10년 젊게 사는 거. 젊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가 10년을 더 늙어 보이게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부터 나쁜 습관 버리고 애초에 우리 몸에 세팅된 바이오 리듬에 따라 생활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었어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